다둘셋 다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이자 제5반 형법평론 제1회도 656페이지 제3장 공무업무 교사범 반쪽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공범 형태와 각 공범의 성립요건. 로마 제1번 공범의 형이 공범이란 2인 이상의 특정한 범죄에 정범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 형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이란 2인 이상의 특정한 범죄에 정범의 형태로 가담한 경우로서 형법상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공범에게는 정범에게 인정되는 행위지배라는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즉, 공범은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를 직접 지배, 직접 정범하지도 않고 기능적 행위지배, 공동정범은 물론 우월적 의사지배도 하지 않는다. 로마자 2번에 공범의 종속성과 공범 종속 형식. 공범이 성립하려면 직접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를 하는 정범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범은 스스로 교사행위 또는 방조행위를 하고 있어서 독자적인 불법을 실현하고는 있지만 형법의 개별 구성요건의 실현이라는 불법적 측면은 정범만이 하고 있으므로 정범의 불법이 종속되어야 한다. 공범 종속성. 공범을 종속시킬 정범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적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로마자 3번에 형벌 확장 사유와 공범의 성립요건. 형법은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지 않고도 타인이 구속요건적 실행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타인의 실행행위를 방조한 자를 당해 구속요건을 실현한 자의 공범으로 처단한다. 이러한 형법의 태도는 공범자가 정범자인 타인의 불법행위의 교사행위 또는 방조행위라는 일정한 형태로 가담하면 공범자의 행위를 정범자의 불법에 종속시켜 정범자가 실현한 불법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공범에 관한 형법 규정은 교사행위 또는 방조행위라는 수정된 행위 태양으로 수정된 범죄 구성 요건으로 만드는 형벌 확장 사유에 해당한다. 657페이지. 형법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가담하는 공범의 독자적인 요건으로서 형법 제31조 1항에서 교사를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2조 1항에서는 방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31조 1항과 제32조 2항의 규정은 공범 성립요건 중 공범의 구속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통해 형법 각칙의 각 범죄 구속요건은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라는 형태로 수정된다. 고의범에 국한된 공범의 불법구조. 범죄는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대별할 수 있고 가담 형태 가운데 정범 형태는 고의 형태뿐만 아니라 과실행위에 의해서도 가능, 과실범은 공동정범, 동시범 등 할 수 있지만 교사와 방조라는 두 가지 공범 형태는 고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교사 또는 방조라는 개념에서 이미 내재적으로 과실에 의한 범행의 유발 혹은 과실에 의한 범행의 도장 내지 촉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범은 언제나 고의범의 불법 구조를 가지게 된다. 과실에 의한 범행 유발 혹은 조장, 촉진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범의 정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점은 과실범의 경우에는 공범과 정범의 구별이 문제되지 않고 단일 정범 개념이 인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